그러면은 중중머리에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페이지 73이라고 되어 있는 중중머리 부분에 저기 제가 저기를 구음을 불러드릴게요. 으다다다닝은 리듬 연습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환원을 해줘야 돼. 덩따쿵 덩따쿵적쿵궁으로 해주세요. 첫째 마디 중중머리 첫째 마디 7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기 뭐야 중중머리 저기 첫째 장단이에요. 거기 딴따단탄다탄다 돼 있는 거를 덩따구웅구웅적구웅궁 하고 중중머리 구모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으셨어요? 네, 안 적었어요. 적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덩따구웅궁적구웅궁 그게 첫 마디예요. 그 다음에 둘째 마디는 덩구구궁 딱딱딱 궁적궁궁 궁궁 하고 그 다음 장단에 두 번째 장단까지 달고 가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앞에서 쳤으니까 그 두 박은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따갖고 세 번째 박에 딱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붙임줄로 묶어놓은데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장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 마디에 한 장단이에요. 두 마디째에서 덩구구궁 딱딱딱 궁적궁궁 돼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으하고 보면은 그 다음 장단 으하고 붙어있죠. 그 줄로 붙여놨잖아. 그건 붙임줄이란 뜻이고 그거는 뒤에 것은 그 앞에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안 하는 거야. 한 음으로 똑같이 처리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쳐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따라고 나온 것이 딱이라고 딱. 예,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따 한 다음에 궁, 딱, 궁척, 궁. 궁을 하나 해줘. 궁, 세 박자짜리. 궁, 그 다음에 딱, 궁척, 궁. 이렇게 해주면은 세 번째 장단까지 싹 지나가 버린 거야.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덩, 딱, 궁, 궁, 척, 궁, 궁. 덩, 구, 구,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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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척, 궁, 궁. 딱, 궁, 딱, 궁, 척, 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단을, 세 장단을 한 거예요.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왜? 악보 머리만큼 적는 거예요. 악보 머리만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악보 붙임줄이 뭔가 아시죠? 그건 이음줄 아니라 붙임줄이에요. 음이 같은 음에 있으면 붙임줄이고 음이 다른 음에 있을 때 이음줄이라고 하는 건데 이는 장단보기 때문에 여기는 음을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붙임줄이에요. 어? 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임줄. 그게 아니죠. 덩, 딱, 구, 우, 웅이라고 한 것은 그 점 4분음표가 세 박자이기 때문에 구, 우, 웅을 한 거죠. 그 음 길이만큼 해준 거고 궁, 척, 궁, 궁이 있잖아요. 그게 머릿수 하나대로만 해야죠. 그러니까 덩, 딱, 구, 우, 웅, 궁, 척, 궁, 궁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첫째 마디예요. 됐어요? 덩, 딱, 구, 웅, 궁, 척, 궁, 궁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장단 들어갈게요. 덩, 구, 구,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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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구, 구, 궁, 딱, 딱, 딱. 궁, 척, 궁, 궁. 궁, 척, 궁, 궁. 하고 그 궁이 뒤에 박, 뒤에 장단에도 둘째 장, 두 번째 저기 박자까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이 나왔어요. 세 번째 빡이에요. 그게 딱 그다음에 궁 그게 세 박 저기 세 박자짜리 궁 그다음에 딱 궁 척 궁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궁 척 궁 왜 척을 악착같이 내가 따라 붙냐. 여기에서 보면 장단 칠 때 보면은 덩보다도 더 귀한 것이 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앞에 덩을 항상 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달아서 갈 때, 달아서 갈 때는 첫박이 없어. 그냥 뒷박에서 먹고 달아서 가.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그 장단을 잡아줘? 척에서 잡아줘. 그렇기 때문에 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다 악보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척을 놓치면 그게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 그 장단이 지금 몇 번째 장단인지를 알지를 못해. 왜냐면 여기서 보면 저기 두 번째 장단에서 열하나 열둘을 궁으로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단에서 하나 둘까지 먹고 들어갔잖아. 붙여서.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셋째 장단 세 번째 박자가 나오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악보는 그래서 엄밀한 거야. 자 가요. 자 봅시다. 그리고 지율님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악보를 모르면 가야금 못해. 가야금 어떻게 배우려고 그래? 가야금 더 어려워요. 가야금 더 이거에다가 음높이가 있어. 그 음높이를 보면서 길이와 음높이를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 간단한 리듬볼을 못 배우면 못 보지. 여기서 연습해야 돼. 그러면 가야금 못 하는 거야. 가야금 우리 기억력 소리도 그래요. 딱 배우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가야금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 못해. 천년만년 돼도 못해. 악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나이에는 어린아이들 일곱, 여덟 살짜리 교육이 아니라고. 이거는 할머니들 교육이야. 근데 그거 못해서 어떡해. 악보 봐야 돼. 단 한 줄 가야금 아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맘대로 뚱땅뚱땅 천만에 국악 이렇게 만만해서 국악 세계 어느 나라 음악보다 어려운 것이 국악이에요. 얼마나 엄밀한 박자와 음높이 다 되어 있는데 선율 잘해야 돼. 자 갑니다. 동, 딱, 구, 응, 구, 척, 궁, 궁. 첫 장단이에요. 시작. 동, 딱, 구, 응, 구, 척, 궁, 궁. 시작. 동, 딱, 구, 응, 구, 척, 궁, 궁. 동, 딱, 구, 응, 구, 척, 궁, 궁. 동, 딱, 구, 응, 구. 중중머리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덩다다 궁다다 궁궁척궁 궁통궁따 궁다다 궁궁척궁궁궁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은 그 리듬만 천년만년 칠 수는 없다. 심심하다 했을 때 이제 흔들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생략을 배우는 거야. 덩궁다 궁다다 이건 다 친 거고 생략을. 생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 박자만큼 쉬워주거나 머물러 주는 거지 없애지는 게 아니야. 덩, 따, 구, 응, 구, 척, 구, 공 이렇게 친 거야. 시작. 덩, 따, 구, 응, 구, 척, 구, 공 덩, 따, 구, 응, 구, 척, 구, 공 덩, 따, 구, 응, 구, 척, 구, 공 덩. 따구 응구 척구 공통 따구 응구 척구 공통 통이 항상 늦어. 궁 공통 애측할 수 있어야지. 이게 한 배대로 쭉 가는데 애측을 해야지. 시작. 동 따구 응구 척구 공통 따구 더 늦어. 궁 척구 공통 탁탁 쳐. 궁 척구 공통 따구 응구 척구 공통 따구 응구 척구 공통 따구. 후빡치지 마. 왜
그 지금 이제까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리듬이 아직 안 뱄다는 이야기요. 더따구응구적구궁금 바로 통이 나와야지 예측이 되잖아. 지금 리듬이 한 배가 간격이 있으니까. 이게 추상적이긴 해도 계속 가니까 이제 그 리듬이 배야지. 시작. 지금 지율님이 저기 뭐야 긴장감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잘 하다가 끝에 가서 풀리거든. 긴장을 유지하는 거야. 이 리듬은 자기 몸하고 리듬하고 이렇게 자기 호흡하고 이걸 이렇게 일치시켜가는 거야. 거기에다 자기를 공명시키는 거야. 음악에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그 리듬에 자기를 맡겨야 돼. 그래야 그 고집이 안 생겨.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되고 한번 이렇게 딱 가면 세팅이 되면 자기 몸이 거기에 딱 긴장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음악하고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야. 나 따로 음악 따로가 아니고 손으로 치는 게 아니야. 호흡으로 치는 거지. 시작. 쿵 따구 웅구 적구 웅구 따구 웅구 적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 장단 한 발 더 나가 보십시다. 덩 구구궁 딱딱딱 궁 적궁궁 시작. 덩 구구궁
자, 이제 왼손 연습을 하는 거야. 정, 구, 구,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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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정, 궁, 궁, 궁. 아까는 궁, 궁인데 궁, 궁. 짧게 하고 뒤에게 길어야 돼. 시작. 정, 구, 구,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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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정, 궁, 궁. 굿. 시작. 정, 구, 구,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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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정, 궁, 궁. 다시.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자, 다시.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딱궁 딱궁 적궁. 요것이거든. 그게 이제 오늘 한 건데 이 뒤에 게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그건 잊도록 하고 오늘은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그렇지. 고정관념을 싹 깨는 거야. 맨날 중중거리는 덩딱궁 딱궁 적궁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하고 나보니 궁궁 나와야지. 이게 지금까지 그 레귤러한 리듬 패턴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식상하고 졸립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음표를 찔러서 엇박이 나 그러니까 약박이 나올 때에다 강박을 꽉 주면서 당겨주는 거야. 덩 쿵쿵 이래 버린 거야. 적 쿵쿵 딱쿵 딱 딱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덩 구구궁 시작. 덩 구구궁 딱 딱쿵 적 쿵쿵. 굿. 시작.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굿. 시작.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다시. 시작.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시작.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아주 좋아.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한 번 더. 동 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아주 좋았어. 그러면 첫 번째 장단하고 두 번째 장단을 이어봅시다. 덩딱궁궁 적궁궁.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이렇게 됐어요. 시작. 덩딱궁궁 적궁궁.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시작. 덩딱궁궁 적궁궁.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아주 좋았어. 시작. 덩딱궁궁 적궁궁.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아주 좋았어요. 시작. 덩딱궁궁 적궁궁. 동구구궁 딱딱딱궁 적궁궁. 이거 현재 연습을 해오셔요. 못하지 않아? 아니 잘하는 거요. 하루에 그걸 처음 들어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장구장단치기하고 79페이지가 있어요. 그 거기 장구장단치기 이게 또 국거리 리듬이야. 국거리 리듬은 중중머리하고 호환을 해서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장구를 치든 북으로 치든 악기 연주를 악기 반주를 하든 소리 반주를 하든 중중머리와 국거리는 서로 환원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연장선상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장구장단인 거예요. 장구장단은 여기 이렇게 저기 칠 거를 이 채로 칠 거를 위로 올려서 치면 되는 거야. 덕만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올려서 치면 돼요. 자, 보면은 거기는 자 악보 보는 법이 8분의 6박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8분음표가 8분음표를 한 박자로 보라는 얘기야. 한 마디에 여섯 개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렇지만 덩 따다다 궁 따다다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그 한마디가 이게는 반장단이야. 여기서는 그게 반장단. 그리고 그 다음에 두째 마디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까지가 한장단이야. 국거리 한장단. 거기까지가 한장단이고 그러면은 8분의 6박자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8분의 12박자라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눈으로 더 빨리 보라고 반씩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8분의 6박자로 했지만 원칙은 8분의 12박자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6박자짜리 두 개를 합치면 12박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하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꼬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 달고 두 개 달고 이렇게 돼 있잖아. 기둥이 이렇게 하나 세운 기둥 말고 이렇게 지붕과 전져져 있는 거 그게 꼬리인데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더 짧은 거야. 반으로. 그러니까 그게는 16분음표라는 뜻이고 저기 뭐야 위에 천장에 고리가 이렇게 하나만 달려 있잖아. 요거는 그게 저 8분음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박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는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점이 또 밑에는 그게 밑에 거는 왼손을 말해. 여기 보면은 악보가 위아래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왼손을 뜻해. 왼손.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은 궁인 거야. 궁. 덩이나 궁을 같이 치는 거. 그러니까 밑에 것은 왼손. 위에 것은 오른손이니까 주로 딱을 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초적인 그거를 알아두시고 가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리듬법부터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선율법도 보기가 쉬워요. 일단 길이를 다 마스터해놓고 그 다음에 음높이를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가 네, 굉장히 좋은 공부라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덩 다다다 궁 다다다 이렇게 읽어야 돼. 시작. 덩 다다다 궁 다다다. 그러지. 그 다음에 구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시작. 구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 거기 보니까 꼬리가 둘씩 달린 것이 있고 하나씩 달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저기 뭐야 꼬리 하나 달린 애보다 저기 뭐야 그렇지. 걔는 두 개가 있어야 꼬리가 두 개 있는 애가 하나 모여야 꼬리가 한 개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그 2분의 1씩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구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시작. 구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그렇지. 한 번 더. 궁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시작. 궁궁 딱 궁궁 딱딱 궁 딱딱. 그렇지. 그다음에 그 뒤에 거. 그다음에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시작. 궁 다다다 그렇지. 궁 따다다 구구궁 따다. 시작. 궁 따다다 구구궁 따다. 그렇지. 그 다음에 궁 딱 궁 딱 궁 따다다다. 궁 따다 궁 따다 궁 따다다다. 그렇지. 거기 보면은 궁 딱 궁 딱 하고 빨리 붙여야 되는 게 거기 보면 앞에 16분 쉼표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조금 쉬고 바로 붙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궁 딱 궁 딱 이렇게 붙여야 돼. 시작. 궁 딱 궁 딱 궁 다다다다. 그다음 거는 이제 똑같아. 궁 다다다다. 궁 다다다다. 그건 레귤러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 패턴이야. 그러니까 덩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딱 궁궁 딱딱 궁 따딱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궁 딱 궁 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거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국거리예요. 국거리지만은 나중에 이제 왜냐면 국거리가 사실은 국거리가 처음에 배우기가 더 어려운 가락이에요. 왜냐면 국거리는 생략을 하고 처음부터 배운 거야. 덩 기덕 궁 드르르르르 궁 기덕 궁 딱인데 이게 쉽지 않은 박이요. 중중머리로 치자면 내가 아까 배울 때 생략하고 그렇게 쳤던 그 박이거든. 그거는 중중머리 배운 다음에 한참 있어야 배울 만큼 어려운 박인데 갑자기 춤을 춘다 그걸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거리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냐면 국거리를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국거리 기초는 그게 기초가 아니야. 국거리 그건 중급 이상 가야 칠 수 있는 장단인 거야. 국거리가 이건데 덩다다다 궁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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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그거를 덩 기덕 궁 드르르르르 궁 기덕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그 12박이야. 그러니 그게 칠 수가 있겠어? 노래하면서 그놈이 나오겠어? 안 나와. 노래 10년 한 사람도 국거리 노래하면서 국거리 제대로 치는 사람 없어. 어려워.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들이대면서 자주는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받지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돌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요렇게 하라는 것이야. 그러니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 그게 맞춰 서겠어?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뭐야 이렇게 리듬 공부를 해야 돼. 국거리 처음부터 더 기덕 궁 드르르르르르 궁 기덕 궁 딱 그거 그거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오. 장단 공부하고 중급 이상 가야 그 가락을 할 수 있는 것인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택도 없어. 자 갑니다.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여기까지가 국거리 한 장단이야.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딱 궁딱딱 덩다다다 빨리 가야 돼. 따따 통 들어가야 돼. 따따 통 여유가 없어. 시작.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따 궁 따따 통 다다다 궁 다다다 구궁 따 궁궁 따
그러네. 그 뒤에 두 장 다른 배워야지.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얘기했네.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시다.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시다.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시다. 궁 다다다 구구궁 따다. 그렇지. 다 붙이면 붕 다다다 구구붕 따다 딱딱 붕 따다 시작. 붕 다다다 구구붕 따다 딱딱 붕 따다 시작. 붕 다다다 구구붕 따다 딱딱 붕 따다 시작. 붕 다다다 구구붕 따다 딱딱 붕 따다. 여기 빨리 딱딱 시작. 딱딱 시작. 궁딱 아니자. 궁딱 시다. 아니 궁딱 시다. 궁딱 시. 아니지. 궁딱. 그렇지. 그게 아니고 궁딱. 아니고 궁딱. 그렇지. 그렇게 가라고. 궁딱 시다. 아니지. 궁딱. 그렇지. 이 빨리 들어갔다고 이놈이 빨라져 버리면 빨라진 효과가 없어. 얘는 그대로 가고 궁딱 얘만 당겨치는 거야. 끝. 궁딱 시작. 궁 다다다 시작. 궁 다다. 궁 다다다다. 굿. 궁딱. 궁 다다다다. 그렇지. 그렇게 쳐야 된다고. 왼손은 빨라지고 내려주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가고 딱 시작. 딱 다다다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악보를 보면서 해야 돼. 그래서 그 악보 책에 익숙해지라고. 그래야 나중에 더한 변주도 이제 만들어내서도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길 방향을 제시해 주면 이런 요령이 있구나 하고 더 고급진 가락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필수적인 교육 이런 거를 안 거치면 맨날 선생한테 휘둘려서 덩달아라 궁더르르 덩기도 궁더르르 밖에는 10년간 20년간 밖에 못 쳐. 선생도 그것까지밖에 못 쳐. 자기는 막 변주를 막 허지 이쁘게 자기가 그걸 편해서 가르쳐 줄 수 있나? 못 가르쳐주고 자기 혼자만 청교화장수 모냥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제주껏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못 배우면 못 배우는 것이 그게 내가 아니야. 나는 너한테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선생이 하지 이렇게 안 해준다고. 이건 학교 교육에 있는 이게 음대하고 뭐 한예종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에 있는 거라서 이걸 교재를 내가 이게 가지고 발췌해서 하는 거지. 이런 교육은 그렇게 전문인들 특수인들만 하는 이게 교육 방법인데 우리 일반은 왜 그러면 그 많은 세월을 들이면서 그렇게 무식한 교육만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 저기 봐야 나이 먹어서 억울해 죽겠지. 뭐 저기 봐야 잊어먹어서 그렇지 머리가 못해서 못 배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보를 배워놓으면은 안 잊어먹어. 더 잘할 수도 있어. 요 페랭이 같은 쬐끄 까는 애기들 촐레촐레한 애기들 머리 영리하니까 조금 배워가지고 오도방정 떨어.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이 그거 몰라 알아도 자기가 그걸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잊어먹고 머릿속만 맴돌아. 이런 게 딱 있어야 돼. 해갖고 나가면은 까불지 마라. 요것이 아이고 그래봐야 너 지금 촐레짓 더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디서 어른 앞에서 건방 떨어. 딱 이게 있는 거야. 그럼 확 잡아버려야지 어른이 되었는데. 애들한테 그냥 자기가 눈치 실실실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애들은 영리하거든. 온갖 좋은 교육 다 받았냐 안 그러겠어. 근데 어른들은 속은 놀놀해도 뭐라고 말을 하냐고 뭐라고 할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해야 돼. 이런 게 다 무기야. 다시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딱 궁궁딱다 궁따다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딱딱 궁다다다다. 또 이제 반복해서 몇 차례 하고 이제 소리해야지. 시작. 덩다다다 궁다다다 궁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보니까 확실히 리듬감은 저기 뭐야 우리 충년거사님이 리듬감은 좋구나. 그래서 금방 이걸 체화해버리기 때문에 저기 이제 저렇게 영양분들은 영양분들은 악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몸으로 빨리 배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악보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저 충년거사님 같이 리듬감이 좋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것 갖고 만족을 못해. 나중에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은 더 막 화려한 기교가 나오거든. 그랬을 때 이거를 적어. 그래갖고 그것을 이렇게 해놔. 그렇게 갖고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가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배워놓고. 적어주시면 안 돼 이거. 잘 모르겠네. 따라서 적기, 적기 시작해야지. 본인이 적으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적는 정도의 적기는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요. 적으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더더더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그거잖아. 그거 자주 치다 보면 그 꼴이 외워져야 돼요. 외워주는 게 더 좋고. 그 머리 하나마다 말을 붙이는 거야. 덩다다다 궁다다다 구궁따 궁궁따따 궁따따 궁다다다 구구궁따다 궁따 궁따 궁다다다다. 그렇지 그거지. 악보를 여기 은하수님 악보를 잘 보셔요. 어려서 피아노도 치셨고 그래서 예 피아노 뭐 가야금이건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제 이런 교육을 그냥 같이 받는 거지. 나도 이 통에 이렇게 좀 조용할 때 좀 배워둬야지. 몸을 안 하면은 백날 소용없더라고. 예, 소용없어요. 안돼 안돼. 백도 쳐다보면 눈이 빠질 것 같아. 눈이 아파. 안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 해야 돼. 난 돋보기 안 쓰면 악보도 못 봐. 해야 돼.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악보를 안 보다 꼭 그러니까 가야금을 하고 가셔. 내가 가야금 18대나 마련했어. 정성이 없고 시간이 없고 옳지. 못 배우지. 그렇지 그거야. 옳지. 그거야. 계속 말을 말해. 그럼 입이 돼야 돼. 입이 안 돼. 궁따 봐봐. 그게 아니야. 궁따 뒤에 가면 또 풀리네. 그게 아니라 딱 뒤에 가면 이제 또 같아져. 딱 몇 번을 하더라도 안 변해야 돼. 봐봐. 빨라지잖아.
안 배서 그래. 리듬감이 몸에 안 배어서. 배면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총명하고 그래서 잘할 건데 지금 이걸 너무 안 해봤어. 너무 안 해봤어. 몸을 안 써서. 몸을 안 써서. 그래서 박치가 되고 음치가 되는 거야. 박치는 어떤 게 박치냐면 저기 뭐야 박자를 갖고 놀지를 못해. 그냥 박자 감각이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안에서 이렇게 자기 리듬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자기가 그 리듬과 한 몸이 되어본 적이 없어. 그런 체험이 없어. 없고 늘 이렇게 그냥 호흡을 그래서 갖고 항상 그냥 자기 사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생활 리듬에만 배어 있어. 그런 사람이 음악 공간으로 들어오면은 적응을 못해. 그러면 이제 그게 박치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자기 몸을 음악하고 리듬하고 일치시켜 본 사람, 그런 몸을 맡겨 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리듬감이 딱 생기는 거야. 바람을 타고 호흡을 타고. 춤도 춰봤다고 하시니까 뭐 뭐이 그러고 뭐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리듬이 다 춤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금방 중년 부사님은 금방해. 감각이 박자 감각이 말도 못해. 이거는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박자 자체는 이거 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느렸다가 덜어냈다가 느렸다가 덜어냈다가 하는 그런. 그렇지. 더 많이 줬다가 탁 빼서. 그렇지. 그게 음을 더 잘게 쪼갰다가 덜어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그 구간에서.